1-18세에서 냉난방 요소 시스템 및 제어 기술 개발의 위험운영 발달 야수대학교 기업과 석사상학기 이민수입니다. 오늘 저희 교수님과 에너지에스테 전 총사장님이 사전에 계획된 다른 대처 때문에 참석할 것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차 내용 목표입니다. 1-18세세부에는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난방요소기술인 연우GST의 온수분배기로서 연구목표는 다목적 온수분배기에 대한 실전조건의 확률참고 시험 및 성능 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냉방요소기술인 연세대학교 기업과 선생님의 열병기로서 연구목표는 풍량변화에 따른 FCA형 편의한 행간 열병기의 성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제어 알고리즘 설계 및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냉방용 FCA 현열 열기압기 연구 내용과 달성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기압기 적용 시험의 실험 결과 분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시점으로서 앞으로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뭐 앞으로 2차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연구 배경 및 세부 목표입니다. 현역 열기압기라는 것은 보다 높은 온도의 냉수를 이용하여 공기가 열기하는 방식으로서 지역 냉난방이라든지 열병 발전소 등에서 같은 곳에서 공급되는 냉수로 냉방할 경우에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고 또한 현역 열기압기로 우측 스토리 문제가 제기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압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열된 날 면적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부품의 자원 낭비와 비효율적인 공간 관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흰관 열기관계의 고유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열기관을 이용한 열기관계는 일반적으로 에어컨에 사용되는 자멸 열기관 방식과는 달리 열기관계 전체에 등호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냉수의 유량 변화에 따라 열기관계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공중의 풍량 범위로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아주 낮은 저풍량으로서 열기관계 특성상 낮은 풍속에서는 주로 1열에서만 열기관이만 이루어지고 2열 및 후열에서 열된 날은 1열에 비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2열의 열된 날 성능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1열과 2열의 독립적 유량 제어를 하고 1열과 2열의 분리된 휘열 형상을 조합하여 공식 열된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 사용된 열기관계의 세부 재원입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열기관계는 2열 10단 CPU형 열기관계로서 1열과 2열이 분리된 냉수 유로와 휘인 형상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열과 2열 개별 규격이 21.65mm로 분리된 간격은 0.1mm입니다. 다음은 열기관계 종류 및 실험 조건입니다. 열기관계 종류는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휘인 매수로는 1열에 12, 2열 12, 그리고 8, 8, 그리고 12, 8, 인치랑 휘인 매수를 조합하였고 휘인 형상은 1열의 루거인, 2열의 루거인 등 다르게 코르게이트인 두 가지를 조합하여 아홉 가지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휘인 형상은 공기 유동 혼합을 많이 일으키고 단속적인 표면을 갖는 루거인과 코르게이트 휘인 형상 두 가지를 이용하였고 실험 조건으로는 KSB6377의 펜코 유닛 시험 부기에 따라 냉수 온도 섭씨 13도, 그리고 공기 온도 섭씨 27도, 상대 습도 50%에 풍량은 4.5에서 5.5 cm으로 3단계로 하였고 1열과 2열의 냉수를 3에서 7의 비율로 5단계로 제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실험 단순히 실험 절차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에서는 잘 안 나와있지만 본 실험 장비는 충주대학교에 있는 열에너지 기계인계센터에 있는 공기 엔탈피식 열기압기와 칼로리메터입니다. 이 실험 장비는 열기압기의 단품을 실험할 수 있는 장비로서 냉수측 시스템과 공기측 시스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냉수측 시스템으로는 히터와 냉각기로 인해 일정한 상태의 냉수가 열기압기를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열기압기의 입구부와 출구부에 위치한 유량 센서와 온도 열전대를 이용하여 냉수측 열전 단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측 시스템으로는 챔버 후방에 위치한 팬이 회전함으로써 이제 노즐이 열리게 되고 이 노즐의 직경에 따라 풍량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관계 통과한 공기는 냉각 코일과 히터 그리고 가스기의 팬을 통하여 천장에서 일정한 상태의
공기가 균일하게 내려오게 된다. 이때 열병률 통과율은 전면부에 위치한 에어 샘플링 유닛, 후면부에 위치한 에어 샘플링 유닛으로 공기의 공기질 열연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전체로는 열기환기를 챔버에 장착하고 공기 구석이 없도록 기밀 작업 실시한 후 열기환기 1열과 2열의 입구부에 베이스 입구부에 인렛과 아울렛을 설치한 후 U밴드 부위에 단열을 처리한다. 그리고 모든 제어 개측기를 작동시켜 작동 상태의 양호한지 확인하고 풍량과 냉수유량, 공기 온도, 냉수 온도를 실험 조건 낙으로 측정한 후 공기측 입출 후 냉수측 입출 후의 상태와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 후 데이터 수집한 절차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열기환기 TS4번으로서 휜 매수는 1열에 12, 2열에 12 부채였고 휜 양상은 1열에 코르게이트, 2열에 코르게이트 휜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X축에는 각 열별로 유량 제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Y축으로는 공기측 평균 열전단량 그리고 반응체 열전단 개수로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열전단이 이루어진 각 열별 유량 범위로는 1열에 5LP, 2열에 5LP인 경우로서 1열과 2열의 열전단이 전체적으로 공기 이루어졌고 이 실험으로 인해 열기환기 통과하는 공기 풍량이 아주 낮은 저풍량에도 불구하고 각 열별 유량 제어로 열전단 성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1번 퓨메스는 동일하고 공기 유동 변화를 많이 혼합시킬 수 있는 루보인과 루보인 2열에도 루보인을 사용한 열기환기를 실험하였습니다. 여기서 1열과 2열을 통과하는 공기 측 여기서 최대 열전단이 이루어진 각 열기 유량 범위로는 1열에 6열대, 2열에 4열대임으로써 다른 유량 제어를 하였을 경우보다 평균 2.5%의 높은 열전단량이 나타났고 최소는 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7번 또한 휜에서 동일하고 휜 형상을 1열의 루보인, 2열의 코르게이트 휜의 평균 열전단량과 열전단 개수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최대 열전단이 이루어진 각 열기 유량 범위로는 1열의 6, 2열의 4열대임으로써 최대 4.3%가 높은 열전단량과 최소 0.25% 높은 열전단량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휜 형상을 조합하였을 경우에 케이스 1번 1열의 루보, 2열의 루보 휜을 가진 열기압기가 다른 휜 형상을 가진 코르게이트인, 코르게이트인, 그리고 루보인, 코르게이트인 가진 열기압기보다 평균 9.5% 그리고 3.89%가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고 있었고 각 열별 독립적 유량 제어를 했을 때 다른 열기환기의 유량 제어와 휜 형상을 조합 제어했을 경우 최대 평균 11.4%의 에너지 효율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차원에서 연구 계획입니다. 연구 목표로는 저속력 FC 현재 열기환기 적용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실제 시작품을 제작하는 것이고 성능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그리고 시스템 재설계 및 수정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열 온수 분배기입니다. 고열 온수 분배기의 연구 목표로는 고열 다목적 기능성 온수 분배기 개발로서 수행된 연구 내용으로는 유량 특성 시험 및 유량 분배 시험 그리고 유량 밸런스 시험, 별성능 평가 시험이 지금 현재 유량 밸런싱과 밸성능 평가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량 측정 데이터 및 유량 특성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실별로 적정 유량을 보내주기 위하여 유량 조절 밸브의 0.5 회전부터 궤도 회전에 따라 유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적으로 나타나지만 온수분배기 유량 조절 밸브의 밸브는 스핀들을 수정하여서 선형성을 갖는 유량 데이터가 많습니다. 다음은 유량 분배 시험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코일 길이가 50m에서 150m인데 이는 개별 세대의 각별로 크기가 틀리고 요구되는 난방 면적도 틀리기 때문에 코일별 유량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일 길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량이 또 감소되는 반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부만 궤도를 하였을 경우에 소음이 아주 크게 나서 소음 측정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코일별 측정 유량과 계산 유량의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론식과 측정 유량과의 비교를 하였는데, 코일 길이에 비례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론식과 근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연후 온수분비가 적용된 현장은 노르웨이스 아파트, 그리고 파울 아파트, 캔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수분비의 헤더 블럭과 직사각형 구조 변경으로 하여 결손실을 최대 29%가 줄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고, 엔지니어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친환경적인 온수분배기와 온수분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의 연구 목표입니다. 연구 목표로는 온수분배기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구성하는 것이고, 세부 항목으로는 밸브의 궤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부동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난방성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온수분배기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알고 있는 살림의 검증은 전기전자공학과 정민호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알아가겠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어에서 너무나 그런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지능제어기법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어에 대한 적용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지능제어기법에서 4G를 이용한 것을 온돌난방 시스템과 HVAC 시스템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온돌난방 시스템의 4G에 시스템의 관측기를 이용한 전용까지 제어를 여러분 말씀으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급난방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어 또는 HVAC에 대한 것을 듣는 그게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UC버클리대학의 현재 명예 교수를 아직도 10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고 있는 자대 교수의 4G 기법에 대한 인공지능의 처음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65년에 나온 주라는 분야만 과학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많이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디프된 룰을 가지고 쓰는 것과 거지를 이런 그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되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하는 그 공조 시스템이든 이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게 너무나도 그 비선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런 비선형이 굉장히 아주 강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에 관한 것을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 제어를 워낙 잘 하시던 분인데, 그 젊은 교수가 이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슬비라는 조건이 도대체 몇 퍼센트가 이슬비가 됩니다. 고열이 38도 이상은 고열이고 37.99도는 고열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인간이 아주 헤매모호한 듯한 그러한 그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을 그대로 이거지에 적용시켜서 제어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뭐 늙은이면 도대체 몇 세부터 늙은이면 균형 제어. 그러면 65세는 90%라든가 50세는 무슨 30% 늙음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룰을 넣어서 바로 전문가의 경험치와 함께 제어를 한다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에 쭉 여러 시스템에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그 연구단에서 추진하는 것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 어떤 시스템을 입출력 기관 여러 가지 상태를 정보적인 방식으로 계속 전개 됩니다. 그래서 그 입출력만 가지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비선형적인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제어 규칙에 따라서 생성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어떤 제어나 내지는 시스템을 들어가는 비슷한 얘기로서 진행을 해나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기 온도와 그 내기 온도에서 이 제어, 이 제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액추에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녹음에 대한 여러 가지 들어가 외란에 있는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제외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런 제외를 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으로는 그냥 흔히 알려진 문제로 그냥 아파트가 더우면 창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인간이 생각한 어떤 약간의 덥다 춥다라든가 그 개념들을 그대로 제외 적용하는 것을 지능적인 기법을 넣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뭐 짧은 시간에 이런 걸 전부 설명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 지금 겨울철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우 춥다부터 적정한 온도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외부 온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체감 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내가 지금 눈을 이제 춥다 할 때 지금 더구나 내가 매우 춥다고 지금 느낀다면 빨리 온도를 올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것이 이렇게 애매한 것 같은 이러한 그 룰들의 관계를 조금 더 정밀하게만 작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적절하게 올린다든가 미디움이죠. 스몰, 약간 올린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러한 아파트 창문을 열는 시에 직접 어떤 그 지능적인 기법을 이용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 적용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온도를 여러 가지 관계 다시 얘기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온도가 그 실내 온도가 지금 5도 이하가 된다든가 또는 또 전부가 잘 안 보입니다만 20도 이상이다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그 아주 춥다든가 아주 더운 편이라든가 이런 실내에 대한 것, 또 실외 온도도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체감과 실외 온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러한 입력, 다시 해서 조건들이죠. 이런 것들이 테이블을 통해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 되는 이런 수식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많은,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청소를 하는데 먼지를 다 빨아들이는 그 청소기가 더 이상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모든 게 스르르 그러한 조건 관계를 잘 입출력 관계를 보므로써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단의 그 랩뷰를 가지고 기초적인 좋은 데이터를 얻었고요. 그걸 완전 실험 장비를 꾸밀 수 없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트랜시스를 통해서 매트랩과 연동시켜서 기존에 이러한 그 온오프에 의한 행동 컨트롤하고 우리가 생각한 높아지에 있는 것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트랜스 시스템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국에서의 그런 기준 이루다리 기준 727시간의 연동관계를 좀 집어넣어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꼬지 저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아주 비슷한 결과치 같은 것을 가져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결국은 그 결과로서 좀 뭔가 좀 투에서의 즉 기존의 온오프와 꼬지를 이용한 그런 기법에 의해서 약 7.2% 에너지 결과를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라면 이 펌프의 동작 횟수가 2.3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펌프 내부성만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기존에 비해서 직접 이와 같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단지 펌프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온도를 국산화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봤지만 이제부터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그 HVAC 시스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조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수학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런 상태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와 같은 4G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이런 멤버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4G 기법에 대한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그 멤버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란 부장 크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몸알 커브를 그려가지고 그 젊은이 나름 30세가 가장 몸알이 높은 데가 되겠죠. 20세, 25세라고 하셨습니다. 20세는 좀 젊은이라고 측정하지 못하라고 30세는 약간 젊으시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어떤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수식화 시키는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범위 내에서 이 범위별로 실내 온도를
기준에 따라서 습도하고 마찬가지에서 물에 멤버십을 내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드레스 시스템에 적응 퍼지지 알고리즘을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대회 논문을 저희가 제출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은 것은 온도에 대해서는 200초 정도에 안정이 되는 것이 적응 퍼지에서 2마이크로세컨드에 안정되는 정도가 있고 100초 정도의 습도가 안정되는 것이 0.2초. 물론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할 필요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이 건축에서의 저희하고 다른 실무 경험에서 오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공정을 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를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도는 결국 연구단의 성취자인도 파일로트에 맞추어서 결국은 그 시스템 구성하는 데 저희가 제어와 직접 이런 거 앞에서 본 것 같은 온돌난방하고 매체 쪽에 공법이나 실제 이런 정보까지 제어기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1-18에 이제 원래 냉난방의 요소 기술에 대한 논하고 제어에 최적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보는 거고요. 오늘 특히 제어 퍼지 그 이론에 대해서 박현철 의원이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7이 독산 냉난방하고 실제로 제스 쪽으로 해서 팬코일 쪽이 지금 들어가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목업 실험을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고 또 이제 종합적인 에너지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서는 이제 1-7이 좀 더 건축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건 그 네, 요소 기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도 보면 이제 이제는 제 생각으로 이런 요소 기술의 지금 아주 디테일한 뭐 열역학적인 분석서부터 지금 제어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결국 1-7하고 1-8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 하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네.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1-7 쪽에서는 제어 기법 그 기존의 모델을 가지고 온 거라고 하는데 연구단에서 생각하는 뭐 1-7이나 8만이 아니고 그런 파일로트 전체에 제어 기법을 저희는 욕심으로 좀 넣어서 제대로 좀 뭔가 했으면 저 욕심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이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